국민의힘은 국난 극복 방안 모색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대선 주자들의 말잔치가 낯뜨겁다며 코로나19 양극화 대안을 둘러싼 논의를 모두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마땅한 대선 주자조차 없는 제1야당에 질투를 못 이겨낸 몸부림이라 이해하겠습니다. 뚜렷한 인물도 뾰족한 대안도 없는 탓에 대안정당이 되지 못하는 자당의 모습에 얼마나 조바심이 크시겠습니까? 정작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은 각자 도생 행보에 매진하며 천만 시민 눈치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픈 플랫폼 경선을 제안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이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당의 문을 열어라, 못 열겠다, 실랑이를 하며 단일화 문꼬리 싸움만 한창입니다. 야권의 낯뜨거운 자중질환이 지겹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양극화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 대안을 고민해야 국민 여러분께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1야당 역시 백신 가짜뉴스 확산과 정쟁 유발용 막말에만 애쓰지 마시고 국난 극복 방안을 넓고 깊게 모색하는 일에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당에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간의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며 코로나19 양극화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에 앞장서겠습니다. 승리 서울을 향해 천만 서울 시민의 내일을 위한 정책 또한 질서 정연한 원팀 서울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